제1장 헬로 월드입니다. 이런 코드가 현재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다 주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 메인 코드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VS 코드 환경에서 여러분들 VS 코드를 설치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1레이 과정에서 충분히 아마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은 숙지하셨다고 보고 요런 현재 지금 러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러스트로 붙였지 여러분들은 아무 이름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져왔던 뭔가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파일 하나 만들어야겠죠. hello.rs 그리고 가져왔던 좀 전에 복사해온 코드를 붙였습니다.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컴파일을 해야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글이고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글이에요. 프로그램은 지금 보이 눈에 보이는 요 문장으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러스트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거 컴파일 한 다음에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컴파일하는 명령어는 Rust-C 다음에 파일명 hello.rs. 그러면 보시다시피 약간 좀 기다리면 컴파일되면서 뭔가 하나 만들어졌죠? hello.rs 우리가 만든 파일 위에 이런 hello라고 하는 파일이 또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이고 실행 파일이라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맥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윈도우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hello.exe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실행하는 방식은 현재 디렉토리에 hello를 실행하겠다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보다시피 프린트 라인의 약자입니다. hello world라고 하는 글자를 프린트하여라 하는 말이고 그 결과로 이러한 결과가 hello world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과제가 하나 있죠. 이렇게 I'm Rustacean. 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러스트 프로그래머들을 통칭하는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이 아니라 별칭이에요. 이렇게 프린트 될수 있도록 좀 전에 봤던 이 코드를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